비상들을 구워 먹는다고? 검은 돈이니까 돌돔을 구워 먹지? 어? 낚시하는 사람 말고는 사서 이걸 누가 돌돔을 구워 먹겠어요. 그냥 구워 먹으면 맛있어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. 안에서 기름을 좀 부어 넣어야 돼. 그래야 빨리 나는 거 아니야. 그리고 또 도시의 집에서 배운 다 기술들 아니에요, 생선. 횟집 생선구이 담당 이경규 씨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. 아니, 한쪽으로 줘봐, 기울을 주면. 안 들어와! 위에도 뿌려줘도 좋잖아, 선생님. 살 속으로 스며들어가잖아. 식성돼서 더 맛있겠다. 그럴걸요. 딱 저기 약간 자취 맞아요. 스타일이야. 네, 그냥 겁나 맛있어. 야, 내가 돌돔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놈이 나한테 안 잡히다니. 자, 그럼 먹기 전에 오래간만이니까 또 특파인님께서 좀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한번 어디선가 옛 향기가 돌돔 냄새가 아 역시 간장에다가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대신해서 저희가 먹는 돌돔입니다. 우리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, 시청자 여러분. 이것이 바로 검은도 돌돔. 돌돔. 돌돔 해라 먹잖아. 다른 거 일단 씹을수록 단내가 나네. 식감부터 다르네요, 식감부터. 진짜 단맛이 확 난다니까. 좋은 거 한번 먹어봐요. 이거 맛있죠? 아, 근데 이 휘가. 그걸 입다. 거의 육고기 수준이네, 이거 튀김은.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되게 부러워하실 거야. 김동현! 야! 너는 먹는 복이 없어. 지금. 아니, 단백질을 그렇게 찾았는데. 그러니까. 세상 걸 언제 먹어요? 아니, 와, 나 진짜 도시부 와서 뭐 먹을 줄 알았어요. 아니, 아니. 계속 도시부 와요. 네. 이게. 나 이거 제일 맛있다. 야! 형네! 근데 우리 가면 갈수록 밥 진짜 잘해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 제주도 왔잖아요, 이번에. 도시업 앞에 먹던 것보다 오늘 이게 더 맛있거든요. 그래? 이게 혼란지? 금방 햄바에. 전부 다 금방 해놓은 음식을 먹으니까. 이게 시즌4하고는 밥상이 달라요. 이게 휴머니즘이 흐르는 밥상이야. 인간미가 있는 밥상. 그러니까 시즌4, 3, 2, 그거는 자기적인 요리였어. 내가 이 방송을 딱 있어보니까 그렇지 않아? 네, 그런 거 같아. 너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여기 시스템은 무조건 VIP 주로 가는 시스템이라고만 보면 돼. 다른 생각하면 안 돼. 그렇지 않아. 아, 진짜 웃겼어. 아, 선배님, 근데 그 MBTI 혹시 아세요? 몰라. 아니 왜냐면 우리는 혈액형이야. 왜냐면 MBTI MBTI하고 덕하영 MBC하고 MP도 몰라. 덕하영 MBC하고 MP도 몰라. 난 잘 몰라. MBC 말고는 모르는데 임마 MBTI가. MBC는 오래됐지. 이게 나왔습니다, 선배님. 네. MBTI 유형별 낚시터에서의 행동이 여기 실려있더라고요. 낚시하는 행동이 나와있어? 네. INTJ가 난 착하게 살렸다. 전체적으로 과학자 형이에요.
네. 과학자 형인데 엄청나게 연구했어 낙지를. 과학자 형인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강행하고 결정을 주도한다. 맘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. 낭비, 시간 노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. 용납하는 것 같아. 낚시에 대한 이론 박사예요. 이론 때문에 박부라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이론이야.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까지 씨름을 하는 의지의 한국인 스타일입니다. 자, INTJ. 여기 이거는 뭐예요? 핑계를 많이 댄다든지. 아이씨 거짓말 하지 마. 그런 그리고 후배들을 잘 안 해. 후배들을 잘 안 해. 그건 아니야. 덕화 선생 거 없어? 아, 덕화 선배님은 INFP 같아요. 제가 INFP. 읽어봐. 예. 네, 잔다르크 형이에요. 잔다르크 좋아하시네. 야, 희생이 전혀 없는 분인데. 어떻게 잔다르크하고 비교하니?